저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지 못해서 저를 낯설게 느끼실 거예요. 저는 원래 그 6월 달에도 십자가 연수 6주 왔고, 그 다음에 이번 11월 달도 6주 하는데, 이제 마지막 주에 디톡스를 경험하고 싶어서 여기를 왔습니다. 그런데 6월 달에, 그리고 어제 그 수소방에서 얘기를 1차 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, 저는 이제 그 2년 전에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이제 휴직 중인데요. 그 6월 달에 이제 그양 박사님께서 특강을 하셨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암 진단을 받고 현미채식을 하는데, 그냥 씹어라, 뭐 현미채식을 하라 했는데, 그냥 맹목적으로 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, 과학적으로, 막 어쨌든 그 학문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현미가 저절로 씹어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살이 빠지니까 암환자로서 좀 불안했어요. 현미채식하면 빠지잖아요. 근데 이제 살 찌우려면 걸어라 해서 현미를 씹는데 저절로 씹어지는 거예요. 그 이론이 입력이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살찌기에서는 걸어라 해서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진짜 살이 찌는 거예요. 얼굴도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. 그런데 이제 제가 그다음에 6주를 또 이제 11월 달에 또 하는데, 마침 이 장소에서 하는데, 제가 이제 그 경험하셨듯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의 빛이 비치면 참 힘들어요. 죄책감이나 죄의식이. 내가 참 의인인 줄 알았는데, 정말 그런 걸로 해서 막그 나의 그 죄가 들춰지니까 굉장히 거기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좀 쉬고 싶다 해서 이제 여기는 5주째 이제 왔잖아요.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. 제가 그암 환자였기에 여기 이제 방사선을 했는데 좀 멋모르고 체력을 기르려고 철봉을 했다가 여기에 이제 힘줄이 손상이 왔어요. 그래서 계속 제가 도수 치료를 했는데, 도수 치료를 하다가 온 거예요. 계속 1년 정도 도수 치료를 하다 왔는데, 이제 디톡스를 하니까 아파지는 거예요. 이제 불안해요. 나서야 되는데 왜 디톡스 안 먹는데 왜 이게 안 될까 하고, 이제 3일째 됐을 때는 이 손이 들 수가 없어요. 아, 이러다가 나어그 저기 이 심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, 4일째 되니까 이 손에 이제 좀그 통증이 사라지고 기운이 생기면서, 이제 오늘 5일째예요. 원래 4일째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계속 디톡스를 하고 싶어요. 이 디톡스는 제가 한 번도 안 했어요. 제가 58년 살면서 살이 안 찌니까 단식을 한 번도 굶어보지 않았는데, 이 디톡스를 하니까 익히 알잖아요, 여러분들께서 건강 그거에 대해서. 그러니까 오토파지라는 그 자가포식으로 인해서 이 아픈 것이 저절로 내 몸이 약물이나 어떤 밖에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치유가 되는 걸이 8을 경험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. 이제 좀 신앙이 없거나 좀그 초보 분께서는 제 말이 좀 이해되기 힘드신데, 어제 수소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, 제가 이제 그 6주간 십자가 연수를 하면서, 굉장히 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,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, 네 죄를 다 용서했다 했을 때 제가 엄청난 환희를 느꼈다고 어제 기쁜 경험을 할때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디톡스를 하면서 저는 그 전에 또 트라우마에 의한 죄,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가 아닌 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죄도 있거든요. 습관적인 죄. 그 유전적인 죄도 사실은 제가 최차순 원장님 그 세천사 선교 세미나 가서 그 죄를 자복하는데도 굉장히 그 죄를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얍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거에서 굉장히 제가 힘들게 그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최차순 원장님께서 제 간증을 듣고 통곡을 하셨다는 그건데, 저는 이번에 경험한 건 그보다 더큰걸 경험했어요. 이제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, 삭개오와 그 창녀 마리아의 그것은 돈과 정욕이잖아요. 그게 참그 회개하기가, 이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참그 자유롭기가 힘든데, 그것은 제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, 이번 6월에. 근데 이번에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게
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뭔가 쿨렁쿨렁쿨렁쿨렁 하면서 뭔가 그 돈에 대한 욕심, 그 정욕에 대한 욕심, 그게 이렇게 하면서 그 울음이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콕콕콕콕 하면서 저는 제가 10년 동안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리산, 인도 뭐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막그 많이 울음을 쏟아내서 그렇게 막 통곡은 안 해요. 속울음을 많이 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막 콕콕콕 하면서 아, 내가 그동안 그 돈으로부터 노예였고 정욕으로부터 노예였다는 그것이 제대로 회개하지 안 됐구나.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들 때마다 삭개오나 창녀 마리아의 그 구원,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과정을 들을 때 너무 부러웠어요. 나는 언제 저렇게 구원을 할까?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거듭난 건지, 그 거듭남 하나의 관문이고, 그 다음에 정말 그 구원을 받는 그런 거. 근데 저는 참 부러웠는데, 정말 이렇게 그 속울음이 저 밑에서부터, 단전, 그 복부에서부터 막그 울음이 솟아오르면서, 정말 내가 정말 돈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너무 노예였구나, 그런 생각을 하면서, 그 삭개오와 창녀 마리아의 그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부러웠어요.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. 근데 이제는, 나도 그렇게 삭개오나 마리아처럼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. 근데 저는 그게 디톡스와 그저 속에, 저 무의식 속에 있는 저 깊은 속에 들어있는 그 회개가 디톡스와 연결된 거를 몰랐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.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? 했더니 저도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저는 금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식사를 안 하니까 이 위장이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거의 우리가 이제 디톡스를 하다 보면 입에서 씹으니까 위장이 그좀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머리로 가서 영이 맑아지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이 되면서 정말 깊은 무의식 에 있는 깊은 회개가 나온다.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었어요.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. 그런데 정말 그 제가 경험한 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또저 밑에 세미나를 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참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 디톡스를 통해서 이 팔이 아팠던 팔이 3일째 정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했는데 4일째부터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아, 디톡스를 더하면 그래서 제가 디톡스를 더하거든요. 이 디톡스를 더하면 이 팔이 힘줄이 정말 스트롱 강해지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저 깊은 속에 정말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죄의식이나 그런 것이 많이 해방이 돼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많이 내가 많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전도사가 될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죄송합니다. 너무 길어서 예. 좀 공감되지 않은 얘기도 될수 있겠지만 저는 이 짧은 5일이었지만 너무 큰 경험을 해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